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라일락 모브핀 메이크업을 완성한 상태로 영상을 시작해보는데요. 이 메이크업 딱 봐도 여름 쿨톤의 찰떡인 되게 시원한 색감이죠. 바로 코랄 헤이즈의 섀도우랑 틴트 치크 이렇게 사용해서 완성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메이크업할 때 사용한 제품들 먼저 리뷰를 하고 어떻게 메이크업을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름에도 잘 어울리는 이런 시원한 컬러감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속 제품들 꼭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들은 코랄 헤이즈의 틴트랑 치크 섀도우 팔레트인데요. 이렇게 엄청 큰 키트로 전달을 주셔가지고 이거 언박싱 영상부터 찍어봤어요. 코랄 헤이즈 제품들은 요즘에 인스타그램 후기로 진짜 많이 봤는데 전체적으로 패키지도 깔끔하고 컬러감도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받아본 키트는 무드 블렌딩 섀도우 팔레트 3컬러, 스타더스트 글리터 3컬러, 스킨핏 컨실러 하나랑 무드 글로우 틴트 6컬러, 소프트 블러 치크 3컬러 이렇게예요. 제가 오늘 메이크업에 사용 제품들은 팔레트 3호랑 치크 3호 그리고 립 5호랑 6호고 나머지 제품들은 발색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섀도우 팔레트부터 보여드릴게요. 섀도우 팔레트 1호 스파클링 샌드는 부드럽고 투명한 베이지빛 컬러 구성으로 가장 기본적인 음영 컬러 4개에 펄이 들어간 컬러 5가지 데일리 음영 메이크업에 활용하기 좋아 보여요. 섀도우 팔레트 2호 플랫 피치는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우유 복숭아 같은 느낌의 색감으로 뽀얀 피치빛 음영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메이크업에 사용한 3호 핑크문, 이거는 이번에 새로 출시된 컬러인데 여쿨 찰떡 컬러로 구성되어서 이게 여쿨 카페에서 되게 난리난 섀도우라고 하더라고요. 매트 6컬러에 슈머펄 1컬러, 글리터 2컬러 총 9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밝은 베이스 컬러부터 아이라인 풀어줄 수 있는 음영 컬러까지 있어서 이것도 데일리 팔레트로 딱 좋아요. 매트 제형은 진짜 입자가 곱고 손으로 발라도 되게 고르게 펴발리면서 약간 투명하게 물들이듯이 발색되는 타입이에요. 음영 컬러도 너무 한 번에 강하게 발색되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사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 치크. 이거는 스토리가 조금 있는데 코코샤넬 숙녀분이 한국에서 콜라보를 할 뷰티 브랜드를 찾다가 마침 이 코랄 헤이즈랑 컨택을 하게 됐고 특히 이 치크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해요. 치크도 총 3컬러이고 섀도우 1호, 2호, 3호랑 각각 매치하기 좋은 컬러예요. 먼저 1호 스윗피치는 굉장히 뽀얀 복숭아 컬러에 누디함을 살짝 섞어서 너무 화사하지 않으면서 부드러운 색감이고 2호 코지 애프리콧은 딱 우유탄 살구 같은 보들보들한 컬러라서 조금 더 사랑스럽고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3호 퓨어 라벤더 컬러도 부드럽고 시원해서 이것도 여쿨 카페에서 입소문을 탄 체크더라고요. 제형은 섀도우처럼 되게 가볍고 부들부들한 타입으로 피부결을 전체적으로 보송하게 만들어주면서 약간 블러 처리한 듯 보이게 해주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틴트인데요. 이거 전체적으로 발색이 잘 되고 향이 엄청 상큼해요. 컬러 6가지 손목에 발색해봤는데 1호, 3호, 4호는 따뜻한 톤이고 5호, 6호가 완전 차가울 정도의 시원한 톤, 2호는 약간 미지근해서 제일 무난한 컬러일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컬러는 5호랑 6호인데요. 이거 두 개 런칭 두 달 만에 완판이 돼서 지금은 예약 판매 중이에요. 제가 직접 발라보니까 왜 완판이 됐는지 알 것 같아요. 둘 다 엄청 차가우면서도 너무 선명해서 촌스럽지 않고 되게 시원하게 탁 트이게 청량한 그런 느낌이에요. 첫 제형은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살짝 쫀쫀함이 느껴지는데 바른 후에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광택이 반질반질하고 고르게 차오르는 타입이에요. 착색도 보이는 그대로 돼서 컬러 지속력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글리터 3컬러도 손등에 가볍게 발색해봤는데 셋 다 애교살에 올려서 포인트 주기 좋은 반짝이는 글리터였고 스킨핏 컨실러도 매끈하게 발리면서 실키한 느낌이 살짝 있어가지고 눈가나 입가 이런 데 사용하기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제품에 대해서 먼저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 제품들로 해본 오늘 메이크업도 영상으로 담아봤어요. 이거는 제가 메이크업을 하면서 찍어둔 게 있어서 그거를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베이스하고 눈썹까지 그린 상태에서 이 섀도우 사용해서 먼저 아이 메이크업 해볼게요. 이렇게 눈 부분만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뽀얀 라벤더 컬러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베이스 색감을 조금 화사하게 깔아보겠습니다. 뽀얀데도 이렇게 발색이 화사하게 올라오는 편이라 특히 피부톤 밝은 분들이 쓰기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냥 몇 번 슥 지나가주면 색감이 진짜 자연스럽게 물들이듯이 이렇게 발색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밝은 아이보리 컬러 사용해서 지금 발랐던 이 섀도우의 윗부분 경계를 살짝 풀어줄게요. 블렌딩 하는 게 조금 어렵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진한 컬러 먼저 쓰시고 그 위에 좀 더 밝은 컬러 얹어주면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얜 약간 회색빛 감도는 라벤더 컬러인데요.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색감을 한 번 더 넣을게요. 음영이 되게 부드럽고 맑은 느낌이라서 이렇게 쌓아서 사용을 해도 막 텁텁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삼각존도 살짝 지나가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푼 다음에
삼각존까지 메밀 같은 컬러예요. 이런 브라운 컬러 사용해서 저는 이 뒤쪽으로 음영 넣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뒤쪽으로 가벼운 음영을 넣을게요. 이거 컬러감이 굉장히 그림자 같아서 쉐딩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삼각존 살짝 지나가서 조금 더 깊어 보이게 해주고 저는 이 눈 뒤쪽에 음영을 넣었을 때 눈이 길어 보이는 그게 좋더라고요. 뒤에 넣고 남은 걸로 앞에도 살짝. 그리고 이 가장 짙은 컬러 사용해서 아이라인처럼 음영을 짙게 넣어줄 건데요. 너무 확 진하게 올라오지 않아서 특히 아이라이너로 아이라인 빼면 약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은 이걸로 아이라인 대체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팔레트 색감이 텁텁하거나 너무 진하거나 너무 막 흐리거나 하지 않아가지고 누구나 쓰기 편할 것 같고 또 요즘에는 이런 가벼운 메이크업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쓰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각존도 이렇게 살짝 지나가고 그리고 애교살에 이걸로 쉬머한 펄을 넣을게요. 이거는 딱 봤을 때부터 애교살에 올리면 되게 예쁠 것 같더라고요. 애교살에 얹어주면 역시 예쁘군요. 약간 진주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촉촉하게 발색이 돼가지고 이렇게 애교살에 올렸을 때도 가루날림이 거의 없어요. 팔레트의 포인트 이 핑크색 펄을 손으로 살짝 묻혀가지고 눈두덩 중앙에 콕 찍어주고 양옆으로 진짜 살짝만 블렌딩 해줍니다. 포인트가 될 수 있게 투명한 느낌이 들어요. 눈 이렇게 깜빡일 때마다 반짝이는 게 너무 예쁘죠? 이거를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눈 앞머리에 콕 찍어서 약간 하이라이트 효과를 줄게요. 적당히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아이라이너랑 마스카라까지 완성을 해봤고 아이라이너도 좀 뮤트한 애쉬 컬러, 마스카라도 그냥 컬 고정만 되는 블랙 컬러로 사용을 했어요. 특히 이렇게 눈 감았다가 뜰 때 펄감이 영롱하게 반짝거리는 게 완전히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아이메이크업 완성된 상태에서 블러셔 3호 사용해볼게요. 브러쉬에 잘 묻혀가지고 볼 이 윗부분 위주로 살살살살 올려주겠습니다. 이게 하얀빛이 좀 돌아가지고 홍조랑 섞였을 때 좀 자연스럽게 붉어지는 그런 컬러고 살짝 페일한 느낌이 들어서 되게 시원해 보여요. 양 조절도 크게 막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모공이랑 피부 결 부분도 어느 정도 다 채워줘가지고 진짜 블러 처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뽀용뽀용한 블러셔예요. 그리고 마지막 립도 이렇게 가까이에서 발림성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5호 템트 컬러 사용해서 얘가 양 조절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입구에서 이렇게 살짝 덜어가지고 입술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완전 시원한 컬러감이라서 너무 쨍하지도 않고 면봉 사용해가지고 경계를 살짝 블렌딩 해줄게요. 이 부분도 포인트로 이 6호 겟오버 컬러 해서 얘는 아까보다 양 조절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돼요. 안쪽에만 바를 거기 때문에 안쪽으로 이렇게 잘 퍼뜨려주고 면봉으로 이번엔 문지르지 말고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르고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광이 이렇게 더 고르고 매끈하게 올라와요. 처음 발랐을 때보다 더 약간 매끈한 거울 같은 광이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두 가지 컬러 같이 바른 거 따로 발랐을 때보다 저는 이게 더 취향저격이에요. 그리고 저 이거를 하이라이터 브러쉬에 해서 코끝이랑 콧대 그리고 여기 광대뼈 이런 데 올려볼게요. 이게 막 과한 광이 아니라서 하이라이터로 썼을 때 투명하게 예쁜데요? 오, 이거 하이라이터로 쓰기 완전 좋네요. 따로 양 조절도 별로 필요 없고 너무 파이버틱하게 올라오지도 않고 오?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메이크업 영상까지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팔레트도 그렇고 치크도 그렇고 다 제형도 좋고 색감도 예쁘지만 저는 특히 이 틴트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끈적임은 남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입술 위에 코팅막이 한 겹 싹 씌워지는 그런 타입이라 입술도 굉장히 편안하고 제가 또 입술 주름도 많고 예민하고 각질도 좀 심한데 그런 것도 부각되지 않아서 데일리로 쓰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색감도 너무 제 취향이에요. 섀도우는 특히 발색이 강하지 않고 부드럽고 뽀얀 느낌이 있어서 초보자분들에게 추천드리고 블러셔는 특히 피부톤 밝은 분들 이런 화사하고 뽀얀 블러셔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할게요.
이렇게 오늘은 여쿨의 찰떡인 굉장히 시원한 코랄 헤이즈 제품들로 메이크업 해보고 다른 제품들도 발색 간단하게 보여드렸었는데요. 다른 컬러들에 대한 리뷰는 제가 여유가 되면 나중에 인스타그램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기도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